뭐야, 방금 일어났어요? 잘 지내봅시다. 네. 장난, 장난. 이렇게 희연, 네? 1,000만 원, 보증금 1,000만 원. 네? 월세 얼마까지 가능해? 아, 70. 보증금 포함? 몰라, 지금 아예 관리비 포함? 몰라. 뭔가 관리비 뭔... 포함. 관리비가 뭔지 모르겠네. 대박이다. 원래 이래. 아. 조금 더 신중했으면 좋겠어. 진짜 워낙 방이 없다고. 저기 게스트하우스였었어가지고. 희연님. 지동님 집은 어때요? 몰라게노? 몰라게노 같은 소리 안 해. 아니, 그러니까 희연님이 자취를 해본 적이 없잖아요. 좀, 기동 집에 맞춰서 좀. 혼자 하면 또 어렵고 위험하고. 아, 나 좀 무섭지? 여자 혼자 살기. 희연님을 그런 집에다 넣어놓고 싶진 않잖아요, 기동님도 솔직히. 힐리즈 좀 나쁘지 않지 않나? 돈 받고, 월세 받고. 그래, 월세 줘. 10시. 하셔야 돼요. 너무너무 싫다. 제가 뭐 계약서를 하나 썼는데 자, 일단 첫 번째.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집에 있는 술을 무제한으로 제공한다. 와인셀러 포함. 임대인은 22시가 넘어서 귀가하지 않을 시 임차인에게 그 이유를 미리 공지한다. 임대인은 임차인과 주 3회 이상 같이 식사 술을 함께한다. 임대인은 임차인과 동거하는 동안 임차인의 허락 없이 다른 이성을 집에 데려오지 않는다. 전 이렇게 총 7가지 조건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나랑 연애해. 갑자기 임차인 임대인 얘기가 나 갑자기 동거라고 슬쩍 갔다. 동거라는 거 어디가 왜 슬쩍 써? 동거를 하는 거죠 어쨌든. 임대 내주는 거고 지금 임차하는 거야. 동거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치? 아, 제가 그 개념 잘 몰라요. 나랑 뭔가 그런 연인 같은 그런 걸 하고 싶어? 아니요. 아니라 그랬다. 8번. 네. 임차인은 네. 임대인의 허락 없이 방 실에서 나올 수 없다. 세우면 몰래 나오면 안 돼, 나 잘 때? 사실 나왔을 때 그런 뭐 페널티가 없으니까 계약서상에 그건 안 잡으셨잖아. 저 이제 살러 갑니다. 여기에요? 아니, 여기에요? 아, 근데 여기는 방이 아니잖아요. 아니, 저 여기 말고. 저 여기 말고, 여기. 아, 왜요? 아, 저기는 청소 방으로 쓰는 방이 아니고. 청소방이잖아요. 다용도실이잖아요. 아니, 여기? 응. 희한의 첫 번째 업무를 주겠어. 뭐야? 자, 이렇게. 아, 이런 거 없는데? 내용에? 수건 안 쓸 거야, 앞으로? 아, 수건 써야죠, 써. 오케이. 내가 알려줄게, 이렇게 해. 네. 이렇게 한번 해. 이렇게. 응. 그래서 여기 화장실에 넣어, 이제. 다. 아, 이건 내용이 없는 건데. 동숙아, 동숙아. 아. 여기 넣으면 돼요? 아,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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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현 관리비 13만원 계좌이체 13만원 내 빨리 기동님 근데 짐을 풀어야 되거든요? 짐 풀 때까지만 잠깐 나와도 될까요? 검사해 여기서? 풀어 여기 자리가 없어요 풀 때가 아니 근데 솔직히 어디서 자요 여기 잠을? 풀어봐 풀어봐 일단은 이때가 없네 자기 괜히 귀여운 이미지 가져가려고 지금 귀여운 이미지 가져가려고 이거랑 귀여운 이미지 가져가려고 씨. 아 이것도 아 잠깐만 근데 이거는 여기다 붙여둘 수 없어가지고 부엌에다 놔야 돼요? 아 진짜 부엌에다 놔야 돼 식기야 식기 거기, 에디션이 거기 에디션. 의자 위에다 올려놔 핑크 의자 위에다 올려놔 여기? 핑크 의자 위 그렇지 거기가 희연의 부엌이야 이거는 코닥 형님이 사준 카메라 응 이거는 좀 예쁜 데다 놓을까요? 응 여기 여기 예쁘네 여기? 어. 여기 방금 분리수거장이야 아 여기 여기 아 근데 네, 됐지? 아니 그게 아니고 이거 전기는 두 개 한 번에 켜면 안 돼요 하나만 켜놔야 돼요 왜요? 그리고 낮에는 전기 쓰는 거 아니야 왜요? 낮에 전기 쓰는 거 아니야 전기세 집 추워? 아니요 괜찮은데 우리 집 깨끗하지? 네 이 집을 희연이 더럽히면 희연이 바로 집에서 출장하게 될 거야 그래요? 어? 아니야 안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 희연 일로 와봐 희연에게 나올 기회를 주겠어 내가 왜요? 이거 설거지 좀 해 아 저 집안 일할 때만 나올 수 있는 건가요? 어, 이거 설거지 또 그건 이제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희연 일로 와 이제 가요? 가도 돼요? 응 이거 깡 이제 깡 이제 희연에게 내가 자취생활을 알려줄 거야 자취생활? 응 설거지하는 방법 네 어, 까는 방법 까는 방법은 몰라도 될 것 같은데 어 그럼 뭘로 몰라 아, 어, 너무 반항을 하는데 아, 지금? 아 아니 여기 옆에 내 기숙사였어요 에이 뭐야 그건 자취라고 할 수가 없지 여기 말고 여기 여기? 아 여기요? 그렇지 아 그리고 그 먹고 한 5분 있다 콧물 흘리실 거니까 어 좋아? 휴지 좋아? 아니 휴지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네. 아 뜨거 근데 혹시 옷에 튈 것 같아서 그런데 응. 뭐, 옷 하나 안 쓰는 옷, 안 입는 옷 하나 주실 수 있나요? 그 걸려있는 거 있지? 켈빈 클라인 써있는 거 어 네 그거 이거? 어 근데 최애 옷이야 최애 옷 이거 디자인이라 이거 디자인이죠? 맛있겠다 오늘은 집에 언제 들어오세요? 오늘? 네 오늘 몰라 그거 미리 말해주셔야 돼요? 계약서에 적혀있어요? 응 아니 너무 안 먹네 고기를 배불러요. 많이 먹었네 또 치울까요? 아 더 먹? 아 더 드세요? 이거 아깝잖아 희연 나 왜 그래 진짜 밥도 더 드실 거예요? 밥은 안 먹지 오빠 살찌지 그거 밥 먹으면 진짜. 아 밥은 또 살쪄서 안 드시는구나 탄수화물 안 먹지 고기만 아 그래 왜? 잘 지내봅시다 네 장난 아 취했다 또 취했다 진짜 죽겠다 아 진짜 취했다